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방위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최민희 위원장이 주재를 했고 여야 의원들이 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참고인으로 강규형 명지대학 교수가 나왔습니다. 강규형 교수는 과거에 KBS 이사를 할 때 얼마나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KBS와 MBC 각 이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로 찾아가고 교회로 찾아가고 심지어 집으로까지 찾아가는 이런 걸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준숙 내정자에게 지금 공격을 하려고 했던 야당 의원들이 오늘 강규형 교수의 이 증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강규형 이사가 나와서 과거에 본인이 KBS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물러난 이후에 바로 KBS와 MBC의 민주당의 이 강령에 따라서 저게 방송 장악 문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과 이 이사장을 바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각 이사 몇 명씩만 쫓아내면 그래서 이사들의 구성, 여야 추천 구성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 사장을 새로 선임하고 사장을 말하자면 쫓아내고 새로 선임해서 그래서 방송을 말하자면은 장악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KBS에도 이 이사, MBC도 이사, 이 사람들 쫓아내기 위해서 법인카드를 조사하고 또 이게 학교까지 찾아가서 수업하고 있는 데까지 또는 재단에까지 찾아가서 빨리 누구누구 이사를 이 교수가 학교가 안전하려고 그러면 이 이사를 말하자면은 그 방송사 이사를 못하게 하라. 이런 식의 급박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해서 아주 무지막지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강규형 이사가 본인이 직접 자기 체험했던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무려 이게 한 10분 이상 이렇게 되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자르고 이러는데 강규형 이사는 내가 왜 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르냐. 이게 듣기 싫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는 듣기 싫은 게 아니고 거기 언급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 내 이야기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쭉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민주당과 함께 이 방송을 장악했던 그런 상황들을 증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강규형 이사가 아주 야무지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당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수시로 쳐들어오고 학교를 겁박하고 교회로 몰려가서 그 난동을 피워서 당시 그 권력이 뒤에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제가 재직하고 있던 KBS는 그 완전히 무법지대였고 저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2017년 8월에 KBS 언론노조 위원장인 성재호와 PD 회장 등이 저희 학교의 총장과 부총장에게 협박 전화를 걸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영월에 있는 전 이사장까지 찾아가가지고 협박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그 이화여대 유희선 교수에게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서 상당히 빨리 그 사표를 제출하게 되고 저기 잠깐만요. 본인 질문에만 답하시죠.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잖아요. 관련이 된 겁니다.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참고인이 마음대로 말씀해도 좋다고 아니요 증언부원하면 자르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모건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에겐 본인과 가족들이 다니는 교회 단체로 몰려가 폐악질을 하면서 김 이사의 부인이 실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역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BC는 굉장히 빨리 장악이 되고 KBS 이사였던 한양대 김경민 교수에게도 비슷한 협박이 가해졌는데 특히 김 이사의 제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압력을 행사하면서 이 세 사람이
그만두게 되고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강규현 이 교수가 그 당시에 당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그 외에도 MBC 이사,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자 이사들이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가지고 피켓을 들고 교회까지 물러나라 사퇴하라. 자 강경 이사는 자 명지대학교 교수인데 거기에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물러가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래서 KBS에는 양성동, MBC에는 최성호. 자 이런 자들을 사장으로 앉히고 그때부터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쫙 장악하는 그런 시대를 열었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자 이게 문재인을 칭송 찬양하는 그래서 방송사가 일제히 나서가지고 자 이렇게 적폐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BS와 MBC가 박근혜 정부 때 뭐 이랬다 저랬다 온갖 걸 다 끄집어내갖고 그때 뭐 국정원은 뭐 했다 삼성은 뭐 했다 자, 이 이명박 대통령은 뭐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했다? 보수단체들은 뭐 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자, 여론몰이. 자,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보수라 하면은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그때도 아주 중점적으로 각인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송을 장악해놔 놓고 이렇게 마구 적폐몰이를 하면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구속하고 조사하고 구속하고 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다면 자 이 대한항공의 갑질 대한항공의 갑질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중훈 회장이 저 미국에서 나중에 이 본인이 이 그 경영권까지도 배제되는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하늘풍고 돌아가시게 됐고 박찬조 육군 대장 같은 경우도 자 공관병에 갑질했다 그래서 군 인권센터가 뭐 제보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보도하고 나중에 구속되는 자 이런 걸 보면 보도하고 구속하고 보도하고 구속하고 자 이게 방송 장악을 적나라하게 지금 강규형 이사가 대변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쭉 되니까 자 이게 최민희가 12일자에 후속 취재를 통해서 그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방송을 파업 방송을 유튜브에 실었지만 다행히 나중에 그 시큐리티가 찍은 것이 나오면서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성재호 위원장이 이것을 찍고 있는 시큐리티 그 보안요원의 손을 내리쳐서 아,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KBS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잠깐 중단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지금 그 아니, 저 잠깐만요. 시큐리티 그 아니,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왜 손가락질하고 삭제하면서 이럽니까 중단하세요. 아니, 왜 그걸서 막으십니까 저를? 아니 저는 막을 권리가 있어요. 중단하세요. 지금.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시큐리티 직원들 공격당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양 간사들이 공이 총량을 제한하자고 하고 계십니다. 왜? 지금 이 한 답변 하시는데 벌써 예, 그 한 답변 하는데 4분 5분을 쓰고 계세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먼저 정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규영 이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증언을 하니까 여기 장내가 조용해지면서 그야말로 이 최민희가 듣다가 말하자면 경기를 들듯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내정자를 공격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강규영 이사가 자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심각하게. 방송을 장악했나. 그리고 방송 장악한 뒤에는 바로 적폐청산기구를 KBS와 MBC, 연합뉴스, YTN 등등에서 적폐청산기구를 뒀다. 자, 이 방송 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어떻게 방송사 안에 적폐청산기구를 두고 기자와 PD들이 선배를 부르고 후배를 부르고 조사한다고 하면서 거기 들어올 때 문자를 보내고 기화에게 물어볼 일이 있으니까 몇 날 며칠에 조용히 오시라. 여기서 불렀다는 소식을 밖에 발설해도 안 되고 또 여기서 진술한 내용을 밖에서 설명해도 안 된다. 자, 그 부를 때 불응하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말하자면은 뭐 인민위원회 같은 걸 방송사 안에 만들어 놓고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잘라. 사람을 자르고 징계하고. 자,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그때 저도 공영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자, 이들을 상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폐청산위원회 이 기구가 불법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긴 소송을 한 끝에 그 당시 양성동 사장이 나중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취업 규칙을 위반했다 그걸 끌어냈습니다.
자, MBC만 하더라도 이 적폐청산기구를 통해서 십수명이 해임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렸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장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준수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는 걸 막는 이유는 지금 MBC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앞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나가기 전에 MBC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0일까지니까 이사들을 선임하는, 그리고 KBS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승인해놓고 나갔습니다. 자, 지금 그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통위 사무국에서 이제 곧 면접을 보고 절차를 거치면 8월 13일부터는 새로운 이사가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이사가 들어오면은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MBC의 6대 3으로 야당이 6명이었고 여당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부터는 야당이 3명이고 여당이 6명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이 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사장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이준석을 지금 탄핵하겠다, 그 앞에 있는 김홍일을 탄핵하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기에 뭔가 법적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자기들이, 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이사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해임을 했지만 권태선 이사장이, 자, 여기에 법적 조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지금 판사들 중에 이 김명수가 임명한 판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 판사들이, 자,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지금 임기가 끝나는 시점, 윤석열 정부 2년이 지난 시점에. 그런데 새로운 이사들을 말하자면 선임하는 걸,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준숙을 공격하고 그 앞에는, 자, 여기 이, 그, 김홍일을 공격하고, 그 앞에 또, 그, 방통위원장들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준숙 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새로운 이사에 대한 이 선임을 딱 마치게 되면, 그러면 방송이 정상화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온갖 겁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송 정상화의 시기는 가고 있고, 8월 12일 이후에는 방송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준숙 내정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온갖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먹히지 않고, 뭐 법화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5.18 관련된 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만 이준숙 후보자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강규영 이사가, 자, 끝까지 지금 본인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지금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제안하시고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아, 듣기 싫으세요? 아, 잠깐만. 있었던 일을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데 듣기 싫으세요? 질서 유지해 주십시오. 네. 아니, 잠깐 계세요. 제가 지금 정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 계세요. 참고인 제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 놓은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러는데? 이거를 지금 좋아요. 아니, 이게 뭐 만들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사업은 한다고 지금 제시하고 저기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마이크 끄세요. 참고인석의 마이크 끄세요. 아니, 그래서 아니, 저는 늘 이렇게 비상식적인, 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지금 나. 강경 이사가, 교수가 들어가지 않고 물을 마시면서 다시 나왔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잠깐만, 대기하십시오. 네. 잠깐만 다시 말씀. 예,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중량을 다시 좀 이렇게 지나치게 편파적인 답변을 길게 허용하는 것을 제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가만히 계세요. 지금 간사들과 자, 강규형 교수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지난 정권 때 얼마나 방송을 장악했고, 저 그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사들에게 모욕을 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최민희가 중간에 제재했지만 강규형 교수는 그게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당했던 거, MBC 이사가 당했던 거, 그를 풀로 증언했습니다. 그게 십몇 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내정자를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민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가 얼마나 급박을 했고, 그리고 언론 탄압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심지어 MBC 같은 경우는 특파원 나가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소환해가지고, 자, 금방 두 달, 한 달 전에 특파원 가가지고 가족이 이사 가고 학교를 여기서 전학을 갔는데, 그것까지도 전임 사장이 내보냈다고 해서 전부 다 소환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MBC, KBS를 통해서 있었다는 거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부가 지금 들어섰다고 하면, 자, 이렇게 적폐몰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뭐 이 언론 장악, 여기에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 특검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너무나 아쉽다는 겁니다. 자, 이 사법부의 장악, 언론 장악, 이것만 집중 조명을 하더라도, 자,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폭압적이고 독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 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일단을 오늘 강규형 교수가 안에서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